다음은 단일행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요 글자는 이렇게 네 글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단일행. 그래서 요 글자는 이제 길과 주로 관계되어 있겠습니다. 요거 두개다 써도 길과 관계되어 있고, 요 앞부분 한 개만 써도 이제 길과 관계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제 길에서 이제 발걸음이 뒤처지면은 뒤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물론 이제 절 같은 데서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때 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래 길에서 뭐 어떤 손님이나 아니면 사람을 뭐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길 가다가 어떤 것을 얻게 되면은 손으로 죽게 되면은 그 얻을 덕 되겠습니다. 얻을 덕. 얻을 그래 덕점 뭐 득표할 때 얻을 덕. 그다음에 자 이제 그래 물론 그다음 또 이제 천천할서 이제 길에서 천천히 걸으면은 천천할서 서행할 때 천천할서 단일행 서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 들어가도 길과 관계되어 있고 요거 한쪽만 들어가도 그래 길과 관계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걷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행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행할 행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행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행할 행. 그래서 행동할 때도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행 들어가는 단어를 볼까요? 그래, 단이다. 그래, 행인 하면 되겠습니다. 길거리, 그, 이제, 그래, 다니는 사람 행인. 그리고 또, 이제, 차도 말고, 이제, 그래, 사람 다니도록 한, 보행자. 그래, 보행할 때, 걸음보 단일 행 해서, 그래, 보행자. 그래, 거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놈자. 이런 식으로. 보행자. 그리고 또 이제 물론 행위 행동해도 되고 또 행동을 좀더 어려운 말로 그래 뭐랄까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할위 될위 행위 단일행 그다음 아자 행할 행 요때는 할위해서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단일행 다시 보면은 들어가는 말은 행인 또 행군하다 그래 군인들이 그래 할때 행군하다. 그래, 군사군.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말이, 그래, 보행자, 그 다음에 행동, 행위, 뭐, 그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 행할 행위는 뭐, 선행, 악행, 이런데, 자, 그래, 이제, 그러고 요 단일행, 고그 사이에 이제 다른 말을 딱 넣어서 글자를 만드는 경우도 좀 종종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뭐, 가로수, 이런 거할 때요, 거리가. 물론 요것이 이제, 항렬을 나타낼 때는 그래 항으로도 좀 읽는다 합니다. 그래서 항렬, 항, 벌릴렬 할때 이때는 이제 항렬로 읽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행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 항렬로 읽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일 행, 행할 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